이제 아미들이 들어올 거야. 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. 안녕. 오 재민 지민이 형 왔다. 지민 시발이 왔어요. 지민이 형 여기 왔어요. 지민 시발이. 형 지민이 형 한국 복싱 해야지. 여기 토미 쌤. 네 안녕하십니까. 복싱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. 시발이 지민이 형 오래요. 그럼 복싱 해야지.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복싱 쉬다가. 진짜 아 저희 하. 지민이 형 부르는데요 선생님 이렇게. 이게 보면은 멤버들 댓글이 이렇게 떠요. 이렇게 선생님 이러고. 지민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호석이 형도 왔다. 제이홉 형도 왔어요. 진짜? 왜 외우는 거야? 제이홉, 이게 알림이 뜨나? 제이홉 씨는 메가스에서 천만 했는데 아 제이홉 선생님 씨구나 이렇게 지켜줬는데 지금 운동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지민이 형 기다리지 말래요. 안 오신단 말이야. 복싱 하다가 막바지여서 아 힘들어 이제 좀만 하다 갈 겁니다. 네. 힘들어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.
뭐야? 아 힘들어. 미치겠다. 잘했어. 너무 힘들다. 다 까먹었네. 와. 제가 아 맞아 앞머리 잘랐어요 지금. 하나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하면서 운동하고 하면서 운동하고 새로운 스타일. 요즘 뭐가 활동이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. 그래서 좀 데이터가 몸에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기억은 하는데. 몇 시까지 할까요 오늘? 딱? 아 맨 처음에? 몇분 들어오시? 지금 여기 아닌가? 몇분 들어있는지는 안 뜨는 건가? 아 지금 이건가 봐요. 여기 몇 분?
치고 정도 치실 것만 치고 가서 좀 마무리 5점으로 좀 하고 네. 이거부터 처음부터 하고 아. 되면은 좀 쉐이프 운동 좀 하고 아 쉐이프 좀 힘든데 그거 엄청 힘든데 오늘은 커비하는데 지민이가 갔나, 갔나 보네. 태권도 겨루기야 저거? 나 태권도 품띠야. 조심해. 당신의 새 머리만 마음대로. 고마워요.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서 이렇게 잘랐지롱. 살 빼는 중. 감사합니다.
피곤해요. 뒷머리 좀만 더 길면 이렇게 묶어 다니고 싶은데 올백은 좀 에바고 이렇게 이렇게 꽁지머리? 꽁지머리 다니네. 아, 맥주 마신다고? 부럽네. 나 조절하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묶어볼까? 다 있습니다. 묶어봐야 되겠다. 이러니까 약간 짧은 머리 같다 그냥. 그죠? 구레나루가 없는 짧은 머리. 예전에는 약간 이 구레나루가 이렇게 없으면 뭐라 해야 될까? 좀 더 뭐라 해야 될까? 좀 이상했는데 이게 그냥 귀 뒤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. 뭐 어떡하라고. 내가 편하면 됐지. 아 진짜 짧은 머리 같아. 마무리? 너? 아 이거 벗으면 되지 이거. 이거 야.
인터뷰 마지막 하시죠. 서 여기 와. 아, 가려져 있어. 이거 보이지도 않네.
4m 떨어져. 체력이 아 너무 바닥을 친다. 근데 안 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죠.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체력이. 물 좀 더 마셔야 되겠다. 네? 운동 다시 먹게 하시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, 운동 하긴 해야 돼요. 너무 쉬었어. 이제는 뭐? 365를 관리해야 돼. 뭐라 해야 돼? 아, 씨, 다리 아파. 갈 때도 이제 걸어가야 돼가지고. 여러분 운동은 끝났고요. 저는 체력이 쉽게 가시지 않... 아니 숨이 차는 게 쉽게 안 간다. 수고하십시오. 제가 가볼게요. 뭐 가는 길에 또 심심하면 방송 한 짧게 켤게요. 안녕. 가끔씩 이렇게 틈틈이 올 거예요. 이렇게 짧게 왔다가 짧게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. 아니 내가 고생했지. 안녕 토미쌤도 안녕. 은퇴해서 이제 끌 거야. 인사 안녕.